친구들 안녕.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와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멋져요. 아,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도신경 대신에 바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은 찬양 다음에 기도 다음에 멋진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권순찬 친구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세요. 태풍이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목은 모세의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모세가 모세의 엄마에 의해서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물에 띄워졌던 거 기억나죠? 자, 강물을 따라가다가 바로의 딸인 공주의 손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졌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공주의 손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아,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섭리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러면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는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편안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모세는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패자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80살까지 모세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는 꿈도 없이 해야 할 일만 하고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누구도 모세를 찾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은 아마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쫓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모세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죽는 일만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한 산으로 가게 돼요. 4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날도 다른 때처럼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세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를 않고 계속 불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신기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어째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까? 떨기나무를 만져보려고 가까이 가는 순간, 불이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다시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는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또 그들의 기도도 들었다. 나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라며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계신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 만큼 젊지도 않았고 옛날 왕자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애굽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다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어요. 애굽에서 모세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적을 보여주자 모두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소.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는 화를 내며, 이들이 게으르구나. 이 일이 편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여봐라. 이들의 일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시키도록 하여라.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보다 더 잔인하게 대했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벽돌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벽돌 재료까지 구해와야 했어요.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순간의 괴로움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일이 왜 점점 꼬이는 걸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더욱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던 모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번더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반드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맞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의 딱딱한 마음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또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짜 신들, 곧 우상들이기도 했어요. 태양의 신, 물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등등. 가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강물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썩은 냄새가 진동했겠죠. 마실 물도 없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연못에 살아야 할 개구리가 침대 위에도 있고 밥그릇 안에도 있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머리니 말이에요. 사람 몸과 가축들 몸에 달라붙어서 가렵게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엄청난 파리떼들이 나타났어요. 다섯 번째로는 전염병에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온몸에 악성 종기, 극심한 피부병이 생기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얼음덩이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 남아있는 곡식들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땅이 깜깜해지는 공포의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가축들 모두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첫 아들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생명을 거두셨어요. 바로 왕이 낳은 첫 아들도 이 재앙으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죽자 바로는 큰 슬픔에 빠졌고, 이제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애굽에서 나가.
너희 하나님만 섬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세 이야기 세 번째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40년 동안 모세가 홀로 있었던 것처럼 외롭게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모세처럼 외로울 때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세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다음 주 모세 이야기 세 번째를 들으면 더 기적적인 은혜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세요. 라메세스, Let my people go! Still mooring away at that bone, are we? Carry on. You cannot keep ignoring us. Enough. I will hear no more of this Hebrew nonsense. Bring him to me. Moses! No!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Leave me!다음 주에 3탄 기대. 친구들 초등부 소식 전해줄게요. 1번 친구들 우리 초등부 예배는 11시에 준비된 자세로 시작하세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또 머리도 곱게 빗고 예배하세요. 2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세요. 3번 거리두기와 마스크 손소독 잊지 마세요. 4번 다음 주 기도는 백재희 친구가 준비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하고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